퀴즈를 잘 풀어보셨나요? 재미있던가요? 자, 레플리키부터 보겠습니다. 레플리키에선 이렇게 데이터 타입을 num하고 order로 두 개를 다루고 있어요. number 타입이고 또한 order, ordering, 순서를 지원하는 그런 데이터 타입이죠. 그래서 i가 들어오고 다음에 a를 받아서 a와 같은 데이터 타입을 엘리먼트로 가지고 있는 리스트를 리턴하는 겁니다. 그래서 replicate 3, 5 하면은 5, 5, 5 뒤에 있는 거 이 5가 A가 되고 앞에 있는 3이 I가 되죠. 그죠? 그래서 5, 5, 5 되고 이게 만약에 캐릭터 A를 넣게 되면은 A, A, A A가 세 번 이렇게 연속적으로 되겠죠. 그죠? 그래서 implementation 이렇게 합니다. A는 0보다 작다. 그러면 무조건 empty죠. 이 3이 아니라 마이너스 5 돼 있다 그러면 그거는 무조건 텅 빈 마이너스 5회 반복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x 제일 먼저 한번 빼내고 그죠? 이 x 이 x 뭐예요? 요거잖아요. 요거. 요걸 한번 이렇게 찍어 놓고 다음에 반복해서 replicate 똑같이 n-1x 해준다. 그렇죠? 요게 replicate이고 다음에 take는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형식이고 이번에는 엣지 컨디션이 어떻게 되나요? 엣지 컨디션이 i를 받고 리스트를 받고 리스트를 리턴하는 거예요. 리스트를 받고 리스트를 리턴하는 상황에서 앞에다가 먼저 n하고 뒤에 로우대시를 했어요. 그래서 n이 뭐예요? 0보다 작다. 그러면 empty를 하고 그죠? 그리고 만약에 두 번째 오는 아규먼트가 그러니까 take의 아규먼트입니다. 아규먼트가 두 번째로 오는 것이 텅 빈 리스트다. 그러면 또 마찬가지 텅 빈 리스트를 리턴하고 두 가지의 경우 답을 낼 수 없는 경우잖아요. 답을 낼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 답을 미리 이렇게 설정을 해둡니다. 해두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렇게 n 하고 요 n이 요 n이에요. 그리고 요 뒤에는 요 녀석 요 녀석이 요 녀석이죠. 그죠? 요 녀석을 받아서 다음에 x를 뽑아내고 똑같은 것을 반복을 하게 되는 거죠. n-1 넣어서 진행하면 됩니다. 통상 이제 take 같은 경우 앞에 3 숫자를 받아서 하나, 둘, 셋, 세 개를 뽑아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5가 여기에 이 x로 오게 되고 나머지 4, 3, 2, 1 4, 3, 2, 1 가지고 4, 3, 2, 1이 여기 있죠? 여기 들어가고 다음에 요 take가 3이었잖아요. 3은 n-1 해서 2가 되어서 들어가게 되죠. 여기 2가 들어가고 그죠? 여기는 4, 3, 2, 1이 들어가고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해서 또 4, 3, 2이면 또 4가 빠져나오고 3, 2, 1 들어가고 3, 2, 1은 3이 빠져나오고 2, 1이 들어가고 그럴 때 n은 이제 0가 되잖아요. 0가 되니까 텅 빈 리스트를 합치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이게 만들어내는 것은 결과적으로 5, 세미콜론, 콜론, 4, 콜론, 3, 콜론 텅 빈 리스트 그죠? 그게 5, 4, 3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여기 언더스코어 언더스코어로 해야 되나요? 로우대시를 쓰는 이유가 뭐죠? take n 이거는 이제 관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거는 신경 쓰지 않고 이 n만 보겠다는 거예요. n만 봐서 가드를 이렇게 달아놓은 거예요. 그죠? 가드를 요 경우 n일 경우 이렇게 하라는 거 돼 있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는 앞에 걸 생각하지 않겠다는 거죠. n을 생각하지 않고 뒤에 있는 결과가 먼저 보겠다는 거예요. 뒤에 있는 그 결과가 아니라 뒤에 있는 파라미터가 텅 빈 리스트이면 텅 빈 리스트를 리턴을 하는 거죠. 그렇죠? 상당히 이게 간단한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내려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봐야 되고 많이 생각도 해봐야 되고 그죠? 또 문제도 풀어봐야 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자, 리버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리버스는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다 해보셨나요? 자, 리버스는 마찬가지 받아서 그냥 리턴하는 거예요. 텅 빈 경우에는 이렇게 리턴하고 나머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나머지 경우에는 x, xs 있으면 이 x를 뒤에다가 다 붙이는 거죠. 앞이 아니라. 그죠? 그러면 리버스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리핏은 무한 반복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무한 반복. a를 받아서 무한히 많은 a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죠? 이건 어떻게 하면 되나요? x 받아서 x 넣고 또 리핏 x 하는 거예요. 무한히 진행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 해스켈 같은 경우는 어떻다고 했었나요? 해스크 같은 경우에는 무한이라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필요한 만큼만 뽑아쓰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리피트 3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리피트 3 하면 3이 무한히 들어가는 그런 리스트가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3 리피트 3 하고 또 3, 3 리피트 3 하고 3, 3, 3 리피트 3 하고 끝도 없이 이어지는 거죠. 그죠? 끝없이 이어지잖아요. 그런데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니까 이걸 만들어내질 않아요. 만들어내질 않고 필요할 때 해스컬은 요걸 돌리게 됩니다. 언제가 필요하느냐 하는 때냐니까 이런 경우에요. 5개를 앞에서 뽑아내라. 테이크 5개. 리피트 3의 결과물에서 무한히 많은 것 중에서. 그죠? 이때 이제 필요해지죠. 5개를 뽑아내야 되니까. 그러면 딱 5개만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끝입니다. 그러니까 테이크 5 해도 돌아가고 테이크 50을 하더라도 돌아가고 테이크 500을 하더라도 돌아가요. 상당히 재밌죠. 정말 기발하죠. 그죠? 자, 집은 이렇게 구성했는 거예요. 1, 2, 3, 2, 3 하면은 뒤에 있는 3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냥 1, 2, 2, 3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엣지 컨디션을 구성을 해줘야 되겠죠. 그게 구성한 게 이겁니다. 그래서 먼저 앞에 있는 것은 신경 쓰지 말고 뒤에 있는 게 B였으면은 텅빈 거, 리턴. 뒤에 있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앞에 있는 것이 텅 비었으면은 마찬가지 텅빈거 리턴. 그죠? 그런 다음에 X, Y 뽑아내고 XS, YS만 가지고 집 가지고 돌리는 거예요. 그럼 이 중에서 먼저 바닥나는 게 있겠죠? 그죠? 먼저 바닥나는 게 있으면은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고 여기나 여기서 딱 걸리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집입니다. 엘레먼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레먼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컨디션, 엣지 컨디션은 이렇게 합니다. A를 받았어. 그다음에 리스트를 받았어. A가 리스트 안에 있으면은 true, 없으면은 false라고 하는 불린을 내는 거예요. Yes, A는 equality. 그러니까 비교할 수 있는 거. equality는 이제 비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말하면 equal이 아니라 comparison이 좀더 적절한 표현입니다.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뒤에 있는 리스트가 비어 있으면 무조건 false가 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x와 xs로 나눈 다음에 a가 x와 같으면은 true, return 있다 하고 없으면은 남아 있는 것 가지고 다시 한번 대보는 거죠. xs 가지고 그죠? 자 여기만큼 했으면은 이제 여러분들 요 데이터 타입을 지정하는 방식이라든가 엣지 컨디션을 지정하는 방법이라든가 가드를 만드는 방법이라든가 이제 다 여기 X와 XS로 리스트를 분해하는 거라든가 충분히 이해도 하고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설명드렸는데 한번더 여러분 문제를 풀었던 거 이전 퀴즈에서 여러분들이 풀지 못했던 퀴즈가 있으면 다시 한번 더 지금까지 이해했던 걸 바탕으로 해서 스스로 한번 또 다시 구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다 이해했다 하더라도 또 막상 여러분들이 이걸 실제로 본인이 직접 구성하려고 그러면 또안 돼요. 안 되는데 그안 되는 것을 해결하다 보면은 실력이 늘어나게 됩니다.